1절부터 6절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언약이, 약속이 희미해지면요. 약속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지면서 결국은 어기게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인류가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또 상태들이 이제 임하게 돼요. 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먼저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오늘 제가 임마누엘의 서밋, 임마누엘을 누리되 최고로 정말 임마누엘 누리는 것에 대해서 서밋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 잡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일단 부활절 메시지를 이제 오늘 들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비밀을 약속하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죠?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한 가지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그 약속과 하나는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왜 임마누엘을 누려야 될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느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전능자의 형상을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셨나요? 28절에 모든 것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권세를 주셨어요. 정복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과 권세를 주시는 데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인간에게만 전능자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정복자의 권세를 주셨는데 누구에게만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만.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만 이 신분과 축복과 이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대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는 어떤 세상 상태냐? 세상이 어떤 것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나요? 세 가지 권세가 세상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그죠? 오늘 가장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고 또 렘넌트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계속 실패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렘넌트를 어떻게 몰아가느냐? 사단이 우리 렘넌트들을 흑암 가운데로 몰아간다고요. 혼돈하게 만들죠. 그리고 공허하게 만들죠. 창세기 1장 2절 상태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어떻게요? 흑암 혼돈 공허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없어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게 되고 막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져 있고 믹스되고 짬뽕된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어떻게 만들죠? 영적 세계만 모르게 만들죠. 그죠? 사단이 어떻게 해요? 쉬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공격하는데 24시간 계속 공격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영적 세계만 모르게. 그리고 혼돈하게 만들죠. 이 말 무엇이냐?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를 만드느냐? 다른 것만 계속 붙잡게 만들어요. 이 안에 있으면 살아가고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자꾸 다른 것만 붙잡게 만듭니다. 자, 여기에 무엇이 더해졌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도록 하는 존재가 누구죠? 사단이죠, 그죠? 하지만 죄값은 누구도 치러요? 사단도 치르고 인간도 치러요, 그죠? 죄를 짓게 하는데 어떻게 계속 죄를 짓게 하나요? 어떻게 우리를 실패하게 하나요? 계속 영적 문제로 몰아가요. 계속 영적 문제로 몰아가게 만들면서 어떻게 하느냐? 저주와 재앙이 재앙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결국은 어디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죠? 지옥 배경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쩔 수밖에 없을까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불신앙, 불평, 불만. 정말 제가 보면 불신앙, 불평, 불만은 전염성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빛보다 빠른 것 같아요. 신앙은, 은혜는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불신앙은 정말 빛보다 빠르게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우리가 계속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길을 가리켜 주시고 그것을 기도로 기도 제목 삼아서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가는 것인데 길만 모르게 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계가 내 힘으로 하다 보니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 아들에게서 딸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이제 뭐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한탄까지 하시고 근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7,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이 상태에 계속 지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 계속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죠?
메시지 참 많이 받죠, 그죠? 어떤 상태가 오게 되느냐? 어떤 우리의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가? 우리 방금 창세기 6장 읽었습니다. 어떻게요?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될까요? 요 임마누엘만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할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죠? 육신의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선택만 한단 말이죠. 창세기 계속 6장을 보면은 네피림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이 너무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이 아니죠. 뭐 했어요? 취하였어요. 네피림도 생기고 하나님이 막 한탄하시고 이제 근심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육신의 사람은 어떤 상태에 선택을 한다고요? 육신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놓치면 요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6장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어떻게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상태가 되어버릴까요? 우리의 상태가 영적인 선택을 하고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태인데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제가 이 표현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비어버리는 상태가 돼요. 영적으로 텅텅 비어버리는 상태. 영적인 것을 놓치니까 육신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육신적인 선택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상태가 되죠? 텅텅 비어버리는 상태. 영적인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육신적 선택을 해요. 계속 마음이 비어져 갑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올까요? 정신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6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억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사람이 생각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뿐임을 보시고. 뭐 어떤 생각한다고요? 악한 생각밖에 안 한다고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 말씀이 들리는 상태가 될까요? 임마누엘 붙잡히면 되는데 임마누엘에 붙잡히면 되는데 이러한 계속 육신의 선택을 하고 비어버린 정신 상태가 되고 영적 상태가 돼버리고 악한 생각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뭐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가는 렘넌트들 많죠? 영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육신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로마서 우리 잠깐 접어놓고 8장 6절을 볼게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8장 6절. 또 8장 7절까지 볼게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육신적인 생각, 비어버린 정신 상태,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그랬어요.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 그랬어요.
결국 무엇에 이르게 될까요? 사망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다 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다음으로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생활 상태가, 삶의 상태가 오겠죠. 어떤 생활 상태일까요? 우리 창세기 다시 돌아가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결국은요, 어떤 상태가 되죠? 계속 이런 상태가 되면 뭐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진 상태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내 학업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나의 이 작은 영적 문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나의 욕심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작은 문제들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언약 주셨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시는데 결국은요 지금 공부도 못하고 그죠, 미래 어떻게 살지 걱정되고요.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결국 한계를 느끼게 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열심히 노력하지만 불신자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다음으로 어떤 상태가 오겠습니까? 어떤 상태겠습니까? 6장 7절에요.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서 다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그랬어요. 결국요, 어떻게요? 우리의 미래 상태가 어떻게요? 결국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모두 다 실패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결국은 어느 수준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복음 만나기 전에 과거의 수준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과거 체질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운명으로 다시 턴하게 돼 있다니까요. 과거의 틀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니까요. 결국 날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옛 체질, 옛날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옛날 것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더욱 처참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혼자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떠한 상태가 또 있습니까? 우리의 유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6장 8절 보니까요. 6장 8절 보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고 세계복음화하고 한 시대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어떤 상태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승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영적인 무익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상태로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어요. 임마누엘만 누리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순서대로 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를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죠? 사단의 문제를 깨트리시는 유일한,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오직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름이요? 왕 되신 이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섬기고 칭송받고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대속하고 희생하러 오셨다고. 결국은 어떻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답이 난다면 믿어지겠죠. 거짓말 안 하고 믿어지겠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기도가 되겠죠. 그죠? 기도하고 체험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죠? 왜 기도 안 하죠?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죠, 그죠? 왜 기도 안 하죠? 응답 안 주실 줄로 믿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한 번이라도 이것을 진짜 진심으로 답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체험하게 되고, 그럼 뭐가 될까요?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죠? 행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즐겁겠죠. 힘이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사단이 렘넌트한테만 모르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힘이 나면 계속 응답받아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누려지게 되겠죠. 누려지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무엇에 들어가나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노력합니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어머니는 그 이화여대 우리나라에서 생물학과 교수 10번째 안 해야 되는 교수 나이가 제가 36이에요. 친구 36이겠죠. 남자예요, 남자. 아버지는 저기 이화여대 목동병원 정형외과 과장님. 돈 잘 벌겠죠, 그죠? 이 친구는 어디 사냐? 강남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 혼자 살아요. 그 좋은 그런 오피스텔이 있대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냐? 이 친구가 36인데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았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아서 사는데 이때까지 잠을 자는 동안 한 번도 불을 꺼본 적이 없대요. 운동을 못하느냐? 유단자예요. 한 10단 돼요. 뭐 이것저것 합쳐서. 불을 못 끄고 자요. 제가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 착시현상 같은 거라고 해서 그 검은 현상이 이렇게 막 여자 모양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왼쪽으로 돌아가고 뭐 이렇게 착시 너는 어느 쪽으로 돌아가니 그럼 뭐 우뇌가 발달했고 뭐 좌뇌가 발달했고 뭐 이런 그림을 제가 한번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날도 역시나 불을 못 끄고 잠을 자는데 귀신 볼까 안 볼까요? 귀신 보겠죠. 엄마 아빠 교수고 뭐 의사면 뭐예요. 그죠? 영적 문제는 있는데 어떡해요. 잠을 딱 자는데 새벽 아니나 다를까 3시에 딱 눈을 떴는데 어떨까요? 그 실루엣 그렇게 회전하는 그게 쫙 자고 있는데 공중에서 확 돌고 있더래요. 얼마나 시달려요 여러분. 돈으로도 해결됩니까? 돈으로 해결됩니까? 돈 많으면 해결됩니까? 능력 있으면 될까요? 명예 있으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종교 열심히 하면 됩니까? 열심히 선행하면 됩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주시는 일곱 가지 축복이 있어요. 일곱 가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일곱 가지 누림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너무 다 잘 아시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항상 주인으로 함께 계세요. 성령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떤 축복을 받게 되죠?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밖에 없겠죠. 성령님이 내 안에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엇이요? 신앙생활의 축복을 받겠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면 어떤 응답,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받겠죠. 우리가 가는 곳에 천군 천사가 파송됩니다. 천사가 동행돼요. 천사를 또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죠? 전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죠. 그죠? 흑암이 결박됩니다. 당연히 흑암이 결박되겠죠. 흑암이 결박되면, 아, 죄송합니다. 천사가 동원되면 어떤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죠. 흑암이 결박되면요, 어떤 축복일까요? 전도의 축복을 받게 되겠죠. 가는 곳마다, 우리 렘넌트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천국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겠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만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셨어요. 결국 렘넌트들에게 무슨 미션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렘넌트를 부셨죠? 세계를 정복이요, 정복. 세계를 정복하는데 어떻게, 어떤 축복일까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선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죠. 이 안에만 들어가면, 임마누엘만 누리면 됩니다. 계속 요한에서 계속 실패해요. 계속. 어떤 선택해서요? 계속 어떤 선택이요? 저기 써놨던 것처럼 육신적인 선택해요. 육신적인 선택해요. 계속. 결국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임마누엘 누리는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회 24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렘넌트의 시간표 때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일인지를 맛봐야 돼요. 어른 돼서 맛보면 너무 힘들어요. 렘넌트 때에 정말로 기도하는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점수 잘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죠? 똑같아요. 기도하고 응답 주셔도, 혹시나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 맛을 봐야 돼요. 어느 때부터? 렘넌트 때부터. 이렇게 임마누엘과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어떤 싸움 할 수 있죠, 여러분? 영적 싸움 하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뭐가 될까요? 기도가 되어지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51명 중에 49등 해봤거든요. 근데 누가 51명 중에 49등 해봤는데 49등이 2명이야. 나하고 딸은 1명. 1명 누구냐? 학교 안 와. 그런 애들 있죠. 완전 막 최고 날라리. 제가 막 51명 중에 49등 했어요. 그때 엄마에게 심한 반항기를 겪고 있었어요. 공부 절대 안 했어요. 전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도 엄마가 예고 보내주지 않자 공고 갔어요. 공고. 엄청 반항했죠. 그죠? 그것도 화학과. 첫 실험에서 염산 확 들이마시고 이렇게 호피백 같은 걸 확 빠는데 꾸덕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부 진짜 안 했거든요. 엄마한테 방하고 할 줄 아는 건 음악뿐이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누굴 만났냐? 제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드디어. 여러분들, 구원의 길 메시지인데 감동 하나도 없죠? 저는 이거 딱 여기 시작하는데 시작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제 얘기. 정확하게 제 얘기.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할 것은 공부다. 기도 속에 들어가고 맛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지금 렘넌트 때잖아요. 그죠? 렘넌트는 뭐에 성공해야 돼요? 학업에 성공해야 돼요. 그죠? 내가 기도했더니 점수가 올랐어. 내가 기도했더니
아, 공부가 잘 돼. 드디어 꼴찌에서 50명 중에 꼴찌에서 한 40등 가더니 한 30등 가더니 10몇 등 가고 1등 가더라. 여러분, 렘넌트가 공부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아멘이 어른들한테만 나오는군요. 렘넌트가 공부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렘넌트가 학업에서 응답을 받고 학업에 증거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건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받아야 하고 당연히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업에 성공하고 학업에 성공하게 되고 오늘에 성공하게 되겠죠. 반드시 이제 렘넌트도 한국 갑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요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요 선택을 하시겠어요? 선택도 내가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기도 제목 받아서 영적인 선택하는 렘넌트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마늘의 비밀을 가지고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회복하며 누릴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